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21회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번 시간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식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주식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서 한두 권 정도는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겁니다. 책이 너무 그러니까 내용이 짧은 작은 책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기술에 대해서만 서술해 놓은 그런 책들 보시지 마시고요. 그런 책들은 나중에 좀 보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주식의 전반적인 내용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그런 책들, 그런 두께가 좀 있더라도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 만 원, 이만 원 한다고 사시고, 물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한 3만 원 넘어가고 한다고 그런 책 배제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보면 노트북 하나 가지고 매매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매매하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24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 한두대 정도는 가지고 여러분들 현황을 봐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한눈에 정보가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컴퓨터도 좀 준비를 하시고 사양이 또 너무 느려 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준비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책은 기본적으로 한두 권 정도만 너무 많이 봐도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그 책을 잘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책 기본서 한두 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 하나의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볼린저밴드라든지 분봉매매에 관한 그런 한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해 놓은 책들도 있거든요. 그러한 책들은 나중에 기본서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책들은 좀 나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유튜브 닥터 KTV 유튜브 사이트를 지금 열어놨거든요. 자, 저는 제 기준에서 이 강의들을 한번 보셔라 이렇게 권유드립니다. 니 홈페이지 지금 뭐니 유튜브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자랑도 아니고 홍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식 기초 강의라는 컨셉으로 지금 오늘 21회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부하거든요. 1회부터 여러분들 꾸준히 한번 돌려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충분히 주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 제가 설명해 놨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도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적으로 뭐 지하철 탔거나 아니면 출퇴근할 때 짤막하게 보시라고 일부러 제가 한 10분 정도 단위로 주식 기초 강의는 10분 단위로 제가 하나의 그 매수와 매도, 뭐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분에 설명을 집중해서 그냥 볼수 있도록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제 21강이니까 21회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 시간적으로도 큰 부담 없고요. 또 그렇습니다. 길게 이렇게 한 시간 제가 초창기에는 한 시간짜리 뭐한 시간 20분짜리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중간에 또 끊고 다시 보고 하면 여러분들 내용도 이렇게 연결이 잘안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으로 여러분들 출퇴근할 때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것은 10분 단위로 했고요. 또 너무 그렇게 내용이 깊게 전달이 안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생초보 탈출기 제가 지금 주식 생초보 탈출기는 6회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복기도 나와 있고 또 예측도 나와 있고
또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좀 심도 깊게 제가 설명을 한 30분 단위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를 먼저 한번 쭉다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식 생초부터 줄기, 여러분들 조용한 곳에서 앉아서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들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은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번도 제 강의를 보면 이런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제 강의를 보면 여러분도 고수가 되십니다. 제가 정말 고수거든요. 여러분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아니면 제 회원에 가입하십시오. 이런 말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신에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내용들, 어느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어느 부분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될지 제가 다 경험한 부분을 기준으로 제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과정들을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들 차근차근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 구독을 누르시면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게 되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접속하시면 바로바로 로딩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특히 책은 그냥 기술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의들처럼 설명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것보다 확실히 그 습득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물론 강의하는 사람의 실력이 뛰어나야 되겠지만 괜찮은 내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책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책을 한권 내지는 두 권을 보시면서 주식 기초 강의를 같이 보시고 어느 정도 공부가 또 되셨고 좀더 깊은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주식 생초보탈 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자, 특히 제가 6회에는 주식 생초보탈 줄기 6회에는 1회부터 5회 또 요약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냥 끝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게 과연 맞나?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다 복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방송 날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방송 날짜가 있고 하니까 맞나?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돌려봤어요. 그렇게 복기를 해보고 나니 그 사람의 말이 맞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방송들도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분석도 제가 첫 방송이 예고편을 삼성전자를 시작했거든요. 요날 시작했습니다. 18일 날. 그러면서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200만은 당장 가기는 힘들 거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잽싸게 팔고 오셔라. 그리고 빠졌죠? 그 다음에 또 지켜봐라. 그 다음 방송에 보시면 200만원 사신 분이 213만원 갔는데 밀리고 있는데 팔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213만원 근처 만약에 한 번씩 터치 놓으면 팔고 200만원 정도 다시 눌렸을 때 사시라. 다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장이다. 쭉쭉 들고 가는 장이 아니다. 쭉쭉 들고 가기에는 200만원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들 다 녹화가 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날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전에 요날입니다. 아이고. 자, 요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위로 치고 가기보다는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기관 외국인들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3개월 기준으로 하면, 자,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게 치고 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죠? 자,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이 부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0만 원 오면 그냥 끝난다고 한게 아니라 다시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방송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 방송 주식생 초보 탈출기 4회에 보시면 제 지인이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접목하면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거든요. 방송 돌려보시면 나옵니다. 저 어떻습니까? 200만 원 오니까 바로 돌아올리지 않습니까? 물론 밀리긴 했지만, 그러면 어저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200만 원이거든요. 200만 원. 200만 원 찍고 올라갔으니까 20일 여기 저항받는다고 봤을 때 하루 안에 그냥 또한3% 정도 이렇게 2, 3%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송을 보고 접목을 시켜보고 복귀를 해보고 여러분들 그 기법이나 설명하는 내용이 신뢰가 간다.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을 이제 한번 또 접목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난 다음에 하락 추세 엄청납니다, 이거. 하락 엄청 했거든요, 카카오. 3년 동안 거의 하락했었는데. 이게 쭉 하락하고 난 다음에 앞을 좀더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종목들을 전 초입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평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우상향하는 종목 거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아주 아직 완벽하게 추세를 다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것을 이제 돌파해냈고, 제 앞방송 보면 눌림목 매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돌파, 여기서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지 않습니까? 돌파할 때못 따라갔다면 이렇게 눌림목 줄때두 번째 또 매수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카카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86,200원 때 제가 말씀드렸고, 9만원 가고 9만원에서 다이렉트로 다 쭉쭉쭉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할 것이다, 그것까지 다 예측이 맞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고점대에 가면 9만 원이 고점인데, 단기 고점인데 바로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조정받는다. 그러나 상방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 책이 아직 한권 없으시다면 서점에 가셔서 자녀들 데리고 가셔도 좋고요, 애인하고 손잡고 가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서점이 카페처럼 많이 돼 있더라고요. 커피 한잔 거기서 시켜서 이책저책 한번 검토해 보시고, 괜찮은 책, 그러니까 좀 두껍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전반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놓은 책, 그런 책 한두 권 정도 사시고, 외식 하시는 데만 돈 쓰지 마시고 그런데 책 사는 데도 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제 닥터케이 TV 이렇게 보시면 많은 강의들 올려놨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먼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좀더 깊은 내용들 보고 싶으시다면 주식생 초보 탈출기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많은 도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송한 내용들 또는 책에서 본 내용들 그냥 그것으로 그치시면 여러분께 절대 아니거든요. 이렇게 검토해 나가면서 복기를 해 가면서, 아까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한다던데 어떻게 되었나? 그 이후에 방송 날짜가 있으니까요. 하나 또 제가 수정한 게 없거든요. 제목 조금 수정하고 이런 건 있습니다. 제목에 슬래시 안 들어가서 수정하고 이런 건 있는데, 방송 자체를 제가 수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복기해 보시고, 자, 그렇게 해보는 공부를 해 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